자, 숏 없는 거 오프닝 거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짧게 던지는, 자, 반대편으로 던지는 폭이네요. 네. 이렇게 에이, 되면 숏 쪽으로 던지는 폭을 던져주겠다는 거고 컨테이너 폭 봐야 돼요. 이거 던진 건데 이게 안 됐어요. 이거 안 됐어요. 이거랑 그러니까 맞았어요. 정보를 보고 싸움을 걸고 이 폭으로 내가 잡히더라도 교환을 하자였는데 교환이 안 됐습니다. 이해주 선수 남아 있습니다. 상당한 데미지 입었습니다만.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졌어. 이거 세이브 클럽이 야. 박성민의 수류탄까지 이병화를 누빕니다. 자 머리 쪽 아 장우성. 자 이게 안 돼요 안 돼요. 문대경 에임 좋아요. 오늘 문대경 선수 진짜 네. 좋았네요. 아 이거는 좀 왜 이러죠? 오늘 칼전이 네. 상당히 많은데요. 문대경의 마무리. 어 들어온 거 봤고요. 자 임건우 선수. 아 잘 피했습니다 이성윤 선수. 천건욱이 변수입니다. 자 문준호 선수 또한. 근데 천건욱이 되게 빨리 들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. 지금 고태 빨고 오고 있고. 어디쪽? 자 늦었죠. 야, 반응 늦었고. 박성민 잡아냈어요. 이러면 앞뒤로 에워싸일 수가 있다 보니까 설치는 됐지만 이해주 선수가 진짜 한 명을 잡아주거나 다량의 키를 못 올린다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. 자 플래시 맞지 않았고요. 이해주 선수 세이브 클럽에서의 아 재산보급 창고는 잡아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 허벅지 보였고 이해주 혼자 남았습니다. 야 빌란을 못 가나요 이거 이해주가? 이해주 설마 시간이 없어요. 됐죠 시간이 됐죠 골든 라운드예요. 와 야, 이해주 야 끌려다닌 느낌이고요. 와 이거 커요. 문준우 중요할 때 하나 했네요. 야 센터 쪽에서 그대로 잡아버렸습니다. 이번에 B로 그대로 향합니다. 아 빠릅니다. 이거 속공이에요. 이거 폭 안 들고 있으면 굉장히 빠릅니다. 야, 맞았어. 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보통 여기는 설계를 하고 플래시를 연계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네. 이건 당했어요. 완전 5대5 당했어요. 네. 하지만 이병화 선수 그대로 들어오면서 3대3까지 만들어 놨습니다. 설치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이프로 숨어 있어야죠. 이성이가 뒤로 돈 거를 모르죠? 하나 더. 와 어? 이성이 아, 이해준 선수도 그렇고 이 가끔 문대경 선수까지 이번에 세이브 클럽의 완승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. 네. 전반전.